21번 문제입니다. 자다. 다시 들으십시오. 자다. 2번 문제입니다. 누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누웠어요. 3번 문제입니다. 백화점에 갑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백화점에 갑니다. 4번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열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거 어떻게 열어요? 5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1번.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2번. 버스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3번.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4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1번.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2번. 버스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3번.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4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야채입니다. 2번. 고기입니다. 3번. 음식입니다. 4번. 음료수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야채입니다. 2번. 고기입니다. 3번. 음식입니다. 4번. 음료수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교실입니다. 2번. 시장입니다. 3번. 사무실입니다. 4번. 지하철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교실입니다. 2번. 시장입니다. 3번. 사무실입니다. 4번. 지하철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6월 9일입니다. 2번 7월 8일입니다. 3번 8월 9일입니다. 4번 9월 8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6월 9일입니다. 2번 7월 8일입니다. 3번 8월 9일입니다. 4번 9월 8일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옷이 어디에 있어요? 1번 침대 밑에 있어요. 2번 침대 위에 있어요. 3번 옷장 안에 있어요. 4번 옷장 위에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옷이 어디에 있어요? 1번 침대 밑에 있어요. 2번 침대 위에 있어요. 3번 옷장 안에 있어요. 4번 옷장 위에 있어요. 10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12시 30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은 12시 30분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민수 씨는 뭐 하고 있어요? 친구하고 전화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는 뭐 하고 있어요? 친구하고 전화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번 문제입니다. 고향에 있을 때는 무슨 일을 했어? 시장에서 과일을 팔았어. 다시 들으십시오. 고향에 있을 때는 무슨 일을 했어? 시장에서 과일을 팔았어. 13번 문제입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14번 문제입니다. 언제 한국에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언제 한국에 가요?
15번 문제입니다. 이 버스 시청에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버스 시청에 가요? 16번 문제입니다. 이 주스 한 병에 얼마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주스 한 병에 얼마예요? 17번 문제입니다. 제가 컴퓨터를 가르쳐 드릴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제가 컴퓨터를 가르쳐 드릴까요? 18번 문제입니다. 맹사성 씨는 한국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네. 아내와 아들은 중국에 살고 있어요. 가족이 많이 보고 싶겠군요. 네. 그렇지만 다음 달에 아내와 아들이 한국에 올 거예요. 빨리 가족을 만나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맹사성 씨는 한국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네. 아내와 아들은 중국에 살고 있어요. 가족이 많이 보고 싶겠군요. 네. 그렇지만 다음 달에 아내와 아들이 한국에 올 거예요. 빨리 가족을 만나고 싶어요. 19번 문제입니다. 이번 토요일에 뭐 할 거야? 옷을 좀 사러 가려고. 곧 겨울이 되는데 두꺼운 옷이 없거든. 그럼 우리 같이 가자. 나도 고향에 보낼 선물을 좀 사야 돼. 내 동생 생일이거든. 그래. 몇 시에 만날까?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토요일에 뭐 할 거야? 옷을 좀 사러 가려고. 곧 겨울이 되는데 두꺼운 옷이 없거든. 그럼 우리 같이 가자. 나도 고향에 보낼 선물을 좀 사야 돼. 내 동생 생일이거든. 그래. 몇 시에 만날까? 20번 문제입니다. 실례합니다. 우체국이 어디에 있어요? 사거리를 지나서 똑바로 가세요. 그러면
왼쪽에 우체국이 보일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합니다. 우체국이 어디에 있어요? 사거리를 지나서 똑바로 가세요. 그러면 왼쪽에 우체국이 보일 거예요. 21번 문제입니다. 아직도 기침을 하시네요. 감기가 다 안 나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지난주엔 열도 심하고 기침도 심하고 온 몸이 아팠거든요. 지금은 기침만 조금 해요. 다행이군요. 그래도 다 나으실 때까지는 몸 조심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직도 기침을 하시네요. 감기가 다 안 나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지난주엔 열도 심하고 기침도 심하고 온 몸이 아팠거든요. 지금은 기침만 조금 해요. 다행이군요. 그래도 다 나으실 때까지는 몸 조심하세요. 22번 문제입니다. 한국말을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세요? 한국에 여행 가려고 해요? 아니에요. 저는 한국말을 배워서 관광 안내원이 되려고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말을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세요? 한국에 여행 가려고 해요? 아니에요. 저는 한국말을 배워서 관광 안내원이 되려고 해요. 23번 문제입니다. 네, 서울 무역입니다. 김영수 과장님 좀 바꿔주세요. 김 과장님, 지금 통화 중이신데요. 메모를 남겨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나중에 다시 걸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네, 서울 무역입니다. 김영수 과장님 좀 바꿔주세요. 김 과장님, 지금 통화 중이신데요. 메모를 남겨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나중에 다시 걸겠습니다. 24번과 25번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사메 씨, 지난 연휴에 뭐 했어요? 캄보디아에서 온 친구랑 같이
경주에 갔었어요. 리아 씨는 경주에 가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경주가 어디에 있어요? 경상북도에 있어요. 서울에서 남쪽으로 가야 해요. 우리는 기차로 갔는데 6시간 걸렸어요. 어땠어요? 참 좋았어요. 경주는 옛날 신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문화재가 아주 많아요. 도시 전체가 박물관 같았어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사메 씨, 지난 연휴에 뭐 했어요? 캄보디아에서 온 친구랑 같이 경주에 갔었어요. 리아 씨는 경주에 가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경주가 어디에 있어요? 경상북도에 있어요. 서울에서 남쪽으로 가야 해요. 우리는 기차로 갔는데 6시간 걸렸어요. 어땠어요? 참 좋았어요. 경주는 옛날 신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문화재가 아주 많아요. 도시 전체가 박물관 같았어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